오늘 말씀 묵상일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. 참 무서운 말씀.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. 우상을 또 거짓 헛된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 누가?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가?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죄를 멸하신다.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악도 어떤 더러운 것들 죄가 있는 것들을 허용하시면 안 된다. 다 쓸어버리시고 온전히 거룩한 것으로만 이 세상에 충만하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대상을 판단할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더러운 것이냐 더럽지 않은 것이냐 의냐 불이냐 그것을 판단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미혹의 역사를 보내주신다. 속아 넘어가게끔 속게끔 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가? 왜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가?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되어진다. 이 말은 반대로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분명히 내가 진리를 알고 또한 의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미혹이 안 된다. 미혹될 수가 없다.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자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미혹되어질 수 없다. 바로 진리는 무엇?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붙잡는 삶은 미혹이 안 된다. 쓰나미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쓰나미에는 남아 세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강한 무시무시한 쓰나미일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.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 마치 애굽 땅에 그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것처럼 미혹의 역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리가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아니 믿지 않는 불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애굽 땅에서 그 양의 피를 문
혈주에 받은 그 가족의 장자는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,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사모하며 내가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미혹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것. 주님, 진실로 진리를 내가 알고 진리를 믿게 되어진 것,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. 내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미혹의 세력, 미혹의 역사를 보내실지라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 그 진리를, 그 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인생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더더욱더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것,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, 예수, 진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